그 오행의 이제 속성과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해야 돼. 암기. 자, 오행의 속성과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각 오행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의 상. 이 상.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상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해야 돼. 계속해서. 그래서 그 계절 목화토금수 있잖아요. 목화토금수 이 상이기 때문에 이 목화토금수 이 목화토금수에 따른 각 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계절로 따지면 뭐냐 봄이다 이렇게. 또 인체로는 대략 그 목이라는 것은 팔다리 뭐 이런 거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위로 따지면 이 동서남북이다 동서남북. 그래서 우리가 이 수가 이제 목이로 변하는 거예요. 목이 화로 변하고 화가 이 토로 변하고 토가 이 금 이렇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는 요거는 북쪽 의미예요. 북쪽. 화는 남쪽. 목은 그 동쪽. 금은 서쪽. 그래서 우리 고분 벽화에 있죠. 벽화. 고분 고구려 시대의 그 고분 벽화에 보면 그림이 있죠. 그 네 개의 그림. 그것이 이제 그 북쪽은 이 현무가 그려 있어요. 현무. 그래서 북현무다 이렇게 얘기해. 동은 청룡이 그려 있어요. 청룡. 그래서 동청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에는 백호가 있어요. 백호.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서백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에는 이 주작 있어, 주작. 그래서 남주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면 북현무, 남주작, 동청룡, 서백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왜 동청룡이냐면 목은 색깔로 따지면 뭐야 이거? 청색이에요, 청색. 북현무는 이거 흑색이야, 흑색. 쉽게 말하면 흑색. 검정. 검정색. 북현무. 흑색. 남주작,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적색. 서백호다 그러면 왜 백호냐면, 이 금은 백색의, 이 백색의 뜻이 있단 말이야, 백색. 그래서 서백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부적 쓰죠. 부적. 여러분들 부적. 예. 여자는 부적이 뭔지 아세요? 부적. 그래서 그 철학관이나 뭐 옛날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개운한다고 그래갖고 부적 써주잖아. 그렇죠? 이 부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부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야, 종교. 그래서 종교에는 반드시 부적이 있어요, 부적.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또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종교예요, 종교고 부적. 그래서 부적이라는 것은 다 있어요, 종교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적은 뭐야? 기독교의 부적은?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능에 이렇게 옛날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그 이 벽화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적이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우리 이제 뭐든 어느 종교든지 우리 이제 유교, 불교, 불교에도 그뭐 석가모니 상해고 막 그런 거 있죠. 그 부처님 상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다 부적이에요, 부적. 염주 뭐 이런 것들 다그 염주로 뭐 하면 뭐가 생기 뭐 이렇게 된다. 이게 다 부적이에요, 이게. 이 부적. 그래서 이것도 이거 부적이야, 부적.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느끼는 뭐 영생도 하고 뭐 하고 이런 게다 그게 이제 이게 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벽화도 부적이기 때문에 영생한다 이 말이야. 언젠가는 그분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부적 그 벽화를 딱 그린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 공부가 이 철학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양 철학이건 서양 철학이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이 철학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동양 철학이 있고 이게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발전시키려고. 그래서 조금 서양 철학보다는 약간 뒤지는 면이 있어요. 일부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우리가 형이상학 그러죠.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은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건 정신이에요, 정신.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이거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양 철학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같이 거의 그 같이 발전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형이 서양 철학은 뭐를 물질 위주로 가는 거야. 물질, 형이하학. 물질 위주로 가는 거야. 정신세계보다는 형이상학은 정신세계는 뒤로 쳐놓고 일단 물질적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철학이 현 시대에서는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왜? 과학적으로, 너무 과학적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서양에서도 반성합니다. 무조건 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무조건 개발하다 보니까. 대기 오염, 이런 문제 생기죠. 오염 문제,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각종 오염. 그 다음에 하늘에 뭐가 뚫렸어. 그 막이 뚫려서 자외선이 막 들어오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형이하학적으로 가다 보니까 과학은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좀 편하게는 생활하는데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도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 동양 철학에 다시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를 했냐면 동양 철학을 그래.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옛날에 집을 짓고 뭐 이렇게 건축물을 하더라도 쉽게 해서 집을 질때 자연과 어우러지게 집을 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의 재료를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자연과 어우러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짓고 건축을 하더라도 그 건축이나 집을 짓는 것이 자연 환경에 순응하도록 자연한 거는 가급적 뭐야 어떻게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걸 했어요. 이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나야 된다. 어쨌든 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이라든가 이제 거기 후천수 있어요. 후천수 이런 거다 외워야 돼. 후천수는 뭐에 써먹어요?
이제 후천수가 어디서 나왔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초급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외워.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화번호를 한다든가 차번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6소, 27화, 38뭐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외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 초급 단계니까 왜는 나중에 배운단 말이에요. 왜는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왜를 묻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이걸 계속 외우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걸 왜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걸 활용하는 수가 있다. 그 맛이다 그러면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이런 게 모카 독수마다 이게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목은 이게 신맛이야. 예를 들어서 화는 무슨 맛이에요? 쓴맛이죠, 쓴맛. 토, 단맛. 금, 매운맛. 그래서 이 금에 이게 무슨, 이거 매울 신자죠? 네. 매울 신자야. 다 이게 다 이 매울 신자야. 이 신, 금. 수, 이건 짠맛이야, 짠맛. 우리가 음식할 때도 음양오행이 적용됩니다. 음식하는 것도 다, 동양철학은 다 음양오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의도, 동양철학, 목화토금서 오행에서 시작하는 오행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음악도 궁상각취호 그래죠. 그것도 다 뭐야? 오행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동양철학은 다 오행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는 거는 동양철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음식이 짜. 음식이 짜면 뭐를 섞어요? 음식 짠 음식에 빨리 짠 음식 짠 맛을 없애는 방법. 설탕 치죠?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짠 맛을 없애려면 짠 맛을 극해버려야죠. 그럼 뭐로 해야 돼? 우리 오행의 생극에서 뭐가 생각나? 토국수. 그렇죠? 토국수야. 토국수죠? 아, 그러니까 토는 무슨 맛이야? 단맛. 이게 뭐야? 설탕이야, 설탕. 그래서 음식이 짜면 토국수를 시키면 짠맛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설탕을 넣는 거야. 그게 다 그 예를 들어서 음식이 너무 달어. 그러면 뭐 쳐야 돼? 그렇지. 식초는 뭐야? 이게 식초야. 목은 신맛이죠? 그 식초를 타면 단맛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원리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우리가 옛날에 봄이 되면 뭐를 먹었어요? 봄에 주로 뭐 먹었어? 봄이 되면 음식. 나물 먹었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12운성 있죠? 12운성에 의해서 이제 12운성에서 나온 거야. 봄 12운성을 하기 위해서 그걸 12운성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12운성에서 그 봄에는 나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건 뭐라고 그래서 해자축은 계절로 겨울이라고 그랬죠. 겨울. 인묘지는 이건 봄이야. 봄. 목. 목은 뭐라고 그랬어? 봄 그랬잖아. 아까 목은 봄, 화는 막 그랬잖아. 그 사오미는 이거 화니까 이거는 뭐야? 여름. 신효솔은 이거는 금이잖아. 그렇죠? 금은 가을이잖아. 가을.
그래서 음식도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다른 거예요. 자, 12운성으로 따지면 우리 뭐라고 그랬어? 12운성을 보면 여기가 생육대야. 생육대. 이거 외워야 돼, 여러분. 생육대, 건왕세, 이거. 건왕세, 병사묘, 절 아니면 포라고 그랬죠? 포태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그 12운성 그러면 생역대, 권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외워야 돼. 계절별로 이것도. 그러면 봄이 오면 이게 뭐냐면 이게 목을 기준으로 했어. 이걸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육대, 건왕세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목, 갑목이나 을목, 이 갑목이나 을목을 기준으로 해서 12운성을 따질 때 건왕세 아니 생육대, 건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목을 기준으로 할 때. 만약에 화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화에는 병이 있고 정화가 있죠. 그러면 병정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여기가 아니 생육대야. 여기가 건왕세고, 여기가 병사묘고 절태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육대는 뭐라고 그랬어? 앞계절이야, 앞계절. 겨울이 앞계절이죠. 봄의 앞계절은 뭐야? 겨울. 그러니까 앞계절이 건왕세야. 아니 생육대, 생육대. 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뭐야? 생육대. 여기가 건왕세 이렇게 되는 거야. 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뭐야? 생육대, 건왕세 이렇게 되는 거야. 병사묘, 절태양.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생육대 권왕세는 이거를 왕한 기운이라고 그래. 이 목이 앞계절과 자기 계절은 목이 왕한 계절이야.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병정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봄과 여름이 생육대 권왕세야. 그래서 그때는 어디가 왕한 거야? 이게 왕한 거야. 이때가 강한 거야. 이게 강. 나머지는 건왕세까지 지나면 요 다음이나 다음 계절이나 반대 계절은 뭐야? 약이야, 쇠야, 쇠, 절퇴야. 그래서 이게 왜 12운성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포태양이라는 거는 포태양이라고도 하고 절퇴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포라는 건 뭐냐면 남녀가 둘이 끌어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남녀가 끌어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 여자의 자궁에 태반에 뭐가 돼? 아기가 잉태되죠? 아기가 잉태된 걸 갖다 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녀가 끌어안아서 아기가 잉태되는 거를 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양이라는 거는 뭐냐?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단계야, 자라는 단계. 양이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이라는 건 뭐야?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난 걸 갖다가 이제 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욕이라는 건 뭐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목욕을 시켜주죠? 적어도 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그대로 다 남자고 여자 할 것이 엄마가 목욕 그 빨개 벗었다 이말 빨개 벗긴 걸 목욕을 시켜준다 이 욕이 그게 욕이야 욕. 이 대라는 것은 4대 관문을 썼다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장가 가야지 4대 관문 썼잖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거를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복을 입었죠. 그리고 모자를 쓰고
그 혁대도 두르고 그렇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해서 취직이 됐다 이 말이야. 취직. 옛날에는 벼슬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하여튼 취직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건왕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취직해가지고 그 직장에서 어떻게 이제 진급해갖고 발전하죠. 어, 진급하고 뭐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이제 왕이라는 것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이제 그 직장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간 거야. 자 이제 직장 생활에서 마지막 단계 가면 그 다음에는 뭐 해? 퇴직하잖아. 퇴직. 그 이 세라는 건 뭐야? 이건 이제 퇴직했다 이런 그런 뜻으로 보면 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 이제 세라는 것은 이제 퇴직했다 이거야. 자 퇴직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 이제 나이가 먹으면 병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묘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절 됐다는 얘기는 이제 나하고 부모하고의 이제 인연이 끝났다 이 말이야. 끝났다. 응? 그럼 끝은 또 뭐라고 그랬어? 시작이야, 시작. 그러니까 내 자식,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제 역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자연인으로 본다면 이게 자연 현상으로 본다면 사람이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자식은 또 뭐야? 나를 대신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이어가는 거야. 그래야만이 뭐야? 음양오행의 순환 단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렇죠? 오행의 순환 단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게. 자식을 못 낳았다는 얘기는 이제 순환 단계가 끝났다는 거야. 음양오행의 순환이 끝났다는 거야. 그 사람의 음양오행이 끝난 거야. 순환이. 근데 자식을 낳으면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자식은 그래서 그 철륜이라고 그러는 철륜. 철륜은 끊을 수가 있어요? 못 끊어요? 철륜을 끊을 수는 없어. 왜? 엄마, 아버지 없이 자기가 태어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걸 그 생관계 이게 생관계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생관계죠 이건 이 생관계이기 때문에 천륜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제 부부관계는 이혼하면 끝이죠. 그걸 일륜이라고 그래 일륜. 이 천륜과 일륜이 있어. 그 천륜은 이거는 생관계야, 생관계. 생관계이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자기가 자식 낳고 죽어라고 내 자식 아니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그 누가 믿을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세상에 자식을 낳는데 이거 네 자식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나 이거 내 자식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믿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일륜, 부부관계는 법적으로 끝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일륜이래요. 그래서 이 일륜은 무슨 관계냐면 극관계, 극관계. 그 일륜이라는 것은 내가 생을 하기 위해서 극한 거야. 내가 생을 위해서 극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질 수가 있어. 부부관계 끊어질 수. 극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질 수가 있어. 부부관계는. 그러나 이 천륜 생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운성이라는 게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제 이게 복잡하니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거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왕하냐 세하냐 이것만 따지면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맛도 신맛이다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여름이 되면 음식이 왜 시어지는지 아세요? 여름이 되면 신음식을 먹어야 돼. 봄에는 나물을 많이 먹으면 좋고 여름에는 신음식을 먹으면 좋은 거야. 왜? 여름이 되면
이 나무가 병사묘로 꺼졌죠. 그 신맛이 꺼졌죠. 신맛이 약하니까 여름에 신맛을 우리 몸에 보충해 줘야 되는 거야. 목기를 그러니까 그 여름이 되면 봄의 신맛을 보충해 줘야. 왜? 이 신맛이 병사묘가 됐잖아. 신맛이 병사묘가 됐다는 얘기는 뭐야? 신맛이라는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적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신맛.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음식을 쉬게 해서 우리 그게 음식 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음식이 쉰 거는 우리 몸에 음식의 그 신맛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여름에는 음식이 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다이 맛이나 이런 것들이 다이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이는 그냥 아무거나 아니야. 이게 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오성 뭐 인정이 목에는 인정이다, 화는 예의가 있다, 토는 신용이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건다 암기해야 돼. 그래서 목일관들은 사람이 인정이 있어. 화일관들은 예의가 바라. 뭐 토일관들은 신용을 중요시해. 뭐 그런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써먹으려면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쭉 하면서 다 외워야 돼. 장부도 마찬가지야. 장부도 아 목이 깨지면 사주에서 목이 깨졌어. 그러면 무슨 병이 오는 거야? 간이나 담에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런 거를 알으려면 이 장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암기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있는 것쭉 그다음에 목화토금수 따라 이제 직종 있죠, 직종. 이런 것도 목에는 이런 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 직업.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직업이 결정되는 거야. 아, 수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목욕탕 뭐 이런 것도 있고 또그어뭐 술집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가 재야 뭐 아니면 수가 내 사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장사를 한다. 그럼 뭐 해야 돼? 수 분야에 장사를 하라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직업을 판단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구구단에 있는 거는 매일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오행에 따라서 가나다라 이거 있죠. 기역리연 이거 이거는 어디 써먹느냐? 이름 질때 써먹어. 이름이나 장명이나 뭐 이런 거 장명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 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야? 기역이나 기억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리언 디귿을 이용 나다라타를 이용해서 그것도 그런 거 이제 이름 장명 지어줄 때 이게 꼭 필요해.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이어야 돼. 이제 선천수 근데 이거는 이제 선천수도 많이 이제 쓰긴 쓰는데 선천수는 이제 9876 9876 이렇게 나가는데. 천간은 합이야, 합. 그러니까 갑이나 기는 선천수로 구다 이 말이야. 을경은 뭐야? 선천수로 팔이다 이 말이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지지는 충이다. 그래서 지지를 가지고 선천수를 따질 때는 좌우충, 충미충 이것만 외우면 돼. 천간합 지지충을 알아야 이제 선천수가 바로 나온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냥 좌우는 구, 오미는 뭐 이렇게 외웠다고 다. 근데 그럴 필요 없죠? 자, 무기다 그러면 선천수로 얼마냐? 무게화, 그렇죠? 무게화, 무게합이 있죠? 아, 그러면 오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지지에 묘유가 있다 그러면 아, 묘유충, 묘나 유는 선천수로 육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좌우충, 충미충 이렇게 하다 보면 9, 8, 7, 6 이렇게 나오죠? 어?
그럼 아 6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선천수는 그렇게, 아 선천수는 천간압 지지층이고 9서부터 9, 8, 7, 6 이렇게 나간다. 그렇게 외워놓으면 된다.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갑, 여러분들 그 갑이 을묘 그 외우라고 그랬죠? 갑이 을묘 병사 정오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그거하고 똑같아. 갑이는 같은 뜻이야. 같은 뜻. 그래서 갑 속에는 그 뭐 우두머리다 뭐 동양이 전봇대다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얼굴이다 뭐 간담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눈썹이다 머리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이 그런 사주가 있어요. 갑목은 얼굴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 정화는 시상에 내놓은 거니까 시주는 밖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얼굴, 머리 중에 밖에 나타난 게 뭐야? 얼굴이야, 얼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머리고, 요거는 머리 중에서 얼굴이다, 얼굴. 아, 요 개수가 있어. 아, 전개충 때렸어. 얼굴에 충 받았으니까 했다는 얘기는 뭐야?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분석하려면 뭐야? 요런 거, 이런 뜻을 알아야 된다. 아, 갑목에는 이런 뜻이 있구나. 을목에는 이런 뜻이 있구나. 어? 병화에는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일 보셔야 돼. 매일, 이걸 매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이 잔상이 있어, 잔상. 잔상이 남아. 계속 보다 보면, 아, 을목에는 전파나 언론이라는 뜻이 있구나.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경금이 있고 을목이 있는데 을경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전파 매체잖아. 그러면 요 사람은 그 전파 매체니까 어떤 잡지 같은 거를, 잡지 같은 거를 파는데 연에서 시까지 갔으니까 아 잡지를 전국적으로 잡지를 파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나중에 분석해내려면 여기에 을목에는 무슨 뜻이 있어? 신문 잡지 이런 뜻이 있죠? 이런 뜻을, 이런 거를 알아야 아 이 사람이 보니까 신문 잡지 장사인데 저기 연에서 시까지 간 거 보니까 아 전국적으로 신문 잡지를 파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사주를 보고 분석해내야 되잖아. 그렇게 하려면 이런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이거는 매일 봐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숙달을 시켜야 돼, 숙달. 이건 숙달을 시켜야 돼, 숙달. 그래서, 또 뭐 경금이다 그러면 폐대장이고 강직하고 막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술토. 여러분들 한번 술토에는 번화가 뭐 가무 색정 뭐 이런 뜻이 있다. 화고다, 포탄이고 포약이다 막 이런 게 있어. 그런 뜻이 있어. 그러면 갑술 갑일간이 갑술이야. 아 갑술이 재야. 술이 재야. 술이 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저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 색정 장소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술집이다, 술집. 아, 이 사람은 술집 같은 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아, 묘가 있어서 묘수라비로 또 들어왔어. 그럼 뭐야? 묘는 나의 뭐야? 겁재죠? 겁재야, 겁재. 겁재라는 건 나의 동료잖아. 그렇죠? 묘수라비니까 이 술집에 사람들이 어떻게? 우글우글 몰려들죠? 어? 우그룩을 술집에 사람이 모여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주 분석하다 보면 그런 것도 나와. 아, 저 사람은 술집 갖고 돈 버는데 그냥 사람들이 우그룩을 해서 돈 버는구나. 이렇게 나와. 이제 그런 거를 분석해내려면 이 술토라든가 이런 그 뜻을 알아야 돼. 뜻. 그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술토에는 이제 포탄이나 탄약 뭐 이런 상이 있다. 아, 술,
아, 병술일주가 아, 정유시에 태어났다. 아, 요 놈은 암살자다. 암살을 해가지고 돈 버는 놈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내.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포라고 그랬죠? 유술 천했으면 이제 이게 여기서 포나 총에서는 뭐가 나가? 총포죠, 총포. 총에서 총을 빵 쏘면 뭐가 나가, 거기 총에서. 총알이 나가지, 총알. 요거 뭐야, 요거? 아, 총알이야, 총알. 총알이 뭐야? 화극금 했죠? 그 요거, 요 유금에는, 여기 보면 유금에는 어떤 시체나 이 환자의 상이 있어. 그리고 화가 육을 보면 얘는 뭐야, 얘? 재주. 그러니까 요 사람은 총으로, 총탄으로 뭐를 잡아? 시체, 사람을 잡아서 자기 돈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총알로 사람을 잡아서 돈 버는 사람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암살자라고 그러잖아, 암살자. 그렇죠? 전문 암살자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해내려면 유금이나 이런 뜻을 알아야죠. 아, 이게 요거는 총이나 포의 상이 있고, 요거는 시체나 환자의 상이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아니면 또 한의사가 될 수도 있어, 이 사람은 한의사. 왜? 요건 식신이죠? 요건 환자라고 그랬잖아. 식신으로 환자를 고쳐. 식신이니까 이건 식신은 뭐야? 음식이죠. 식신은 음식이야. 그 음료수로, 먹는 걸로서 뭐를 고쳤어? 먹는 거로. 환자를 고쳤으니까. 먹는 걸로 환자 고치는 사람, 무슨 한의사죠, 한의사.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의사 사주가 될 수 있어. 한의사 사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어? 암살자도 돼, 암살자.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해내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강의한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열심히 이걸 갖고 스스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암기해야 돼, 이거 암기. 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또 십신의 속성과 특성이 있죠? 요런 거. 요런 것들은 제가 강의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매일 봐야 돼, 매일. 그 구구단이라는 것은 매일, 3개월 동안 매일 보라고 그랬죠, 제가. 3개월 동안 매일 봐서 머릿속에 익혀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구단은 3개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